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 2년 만에 전체 찬양대원들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좀 그동안에 코로나로 통제를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풀려지고 좀 더 자유롭게, 아직 마스크는 썼지만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또 우리에게 마지막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아직 오늘은 자리가 모자란 것 같은데 앞에 자리가 쫙 나오시면 있어요. 앞에 중간에도 있고요.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신약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까지. 우리가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복음도 활발하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받아서 탄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 생명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보면은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멀지 않아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는 생활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동시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이니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포도나무 둥지가 있고 그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많은 그 가지가 있고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뭐 오빠, 언니, 삼촌, 뭐 이모,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 혼자 있는 가족이 아니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다.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리. 새들도 수없이 많은 새떼가 한 무리가 되어서 아마 공중을 날아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철새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요 대륙을 건너갑니다. 물고기들도 떼를 지어서
바다를 헤엄치고 다닙니다. 떼를 지어서. 네, 짐승들도 그 떼를 지어서 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무리가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 한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갈까지 그 무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갑니다. 무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무리 안에 거하는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말씀을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은 계속 배우다 보면은 나는 내 혼자가 아니다. 이제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그 중에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구별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영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러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각각 갔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하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죠.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람끼리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고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같은 소망을 가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우리는
이제 둘도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야. 하나. 응?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이야. 응? 왜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 하나가 된 거기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응? 네. 왜냐하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육신은 성령의 인도를 거스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구원받지만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싫어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라고 합니다. 한 무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떠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말이야.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백 종류의 교파가 왜 있느냐 그 말이에요. 크게는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캐톨릭 안에서도 로만 캐톨릭이 있고 히랍 캐톨릭이 있고 또 러시아 정교가 있고 그들 가운데서도 나눠져 있고 개신교는 수백 종류 헤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에서도 얼마나 또 파가 많이 나눠지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침례교 제일 많은데 침례교도 남침례교, 북침례교, 뭐 무슨 침례교 또 나눠져 있고 왜 그렇게 나눠집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도 두나님, 세나님 뭐 자꾸 나눠져야 되겠네요. 예? 예.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갈라서는 거예요.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려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예? 성령도 한 분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하나,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하나가 돼서 점점 장성해 가는 거예요. 몸이 자라갈 때예요. 예, 손가락만 자라고 발가락만 자라고 어떤 지체만 자라갑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같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점점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아이일 때는요 뭐 강아지나 어린 아이나 보면 비슷해요. 귀 댕기는 거 뭐 똥 싸는 거 더러운 것도 모르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점점 자라면 다르죠. 성장하면서 이제 짐승과 사람은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사람은 사람으로 성격이 나타나죠. 점점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육신도 성장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격도 자라고 이제
부모의 교육도 받고 학교 교육도 받고 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걸 배우는 가운데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온전한 사람. 개인도 성장하고 또 함께 무리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어느 정도까지 자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장성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과 충만하다는 말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충만한 데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 않냐 말이에요. 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상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있는 대로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응? 예. 그런 마른 땅에서 날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길을 열어주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장 있는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별로 볼품 없어요. 점점 쇠퇴해 갑니다. 점점 늙어가면은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옛 모습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애성질 그대로 있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면은요 그냥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뭐 크게 변화 다를 것이 없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른데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이 짧은 한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예, 신비한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던 하나님의 충만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골로새 2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자, 여기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곰을 베고 쿨쿨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주님 풍랑 나서 일어나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에 잔잔하니까 그 미칠 듯 뛰놀던 파도가 딱 그치고 바람이 딱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누구길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에요. 누구길래? 그런데 육신이 왜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육신이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 눈물을 흘리시고 예, 민망해지시고 슬퍼하시고 매를 맞으면 아프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는 건 육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육신을 인성을 똑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충만이 내 충만이에요. 응?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응?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 충만 우리 안에 예, 거하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던 하나님의 충만이 이제 우리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계신다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충만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 같이 우리도 충만하게 된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구원받은 사람이 뭘 사모합니까? 예? 돈 사모합니까? 예?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아기가, 엄마가 안 낳을 때 빨리 안 놓으면, 아가 돈 그러면 얼른 나온다 그러죠. 아기가 무슨 돈을 알아요? 거짓말도 잘하네. 예? 지 생각이요, 생각. 예. 돈. 어떤 사람, 오토바이에서 가는 소리가 뭐예요? 돈 하고 그래요.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고, 응?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예?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자가 구원받기도 어렵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부자가 되면은 잘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 의지하거든요. 응? 예.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바울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예?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 내 궁핍함과 환난과 핍박과, 예? 곤란을 기뻐한다. 뭐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 봐 몸에 병도 주시고 가난하게 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 별 문제 없어요.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무시하든 그것도 뭐 별 관계 없어요. 사람이 나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예?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 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예? 손가락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저주했는데, 응?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랑에 비난받으면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해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안 해, 인정 안 해주면요, 아, 뭐 억울해서 말이요. 뭐 가끔 그래요. 뭐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뭐 억울해요? 예? 주님만큼 억울하니 당했어요? 예, 자기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잘못한 걸 생각 안 하면서, 응? 예.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떤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게 뭐 있는가, 응? 예. 잘못한 게 있어서 사람에게 비난받고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예? 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예, 주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 하고, 어? 하나님 더 의지하고. 뭐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예. 그 요한일서 2장 17절 그 말씀이, 예, 예,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예, 복음을 전하던 디엘 무디의 무덤에 그 글자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예. 부귀영광도 명예도 군세도, 어? 세상의 호랑 것도 잠시 후에, 예?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세세토록, 예, 있을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뭐 그렇게 부러워요 그것이. 응? 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얘기하시죠. 예?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너무너무 국사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응? 몰래 예, 궁궐을 빠져나가서 시골의 산속에 혼자 거니고 있는데 뭐 아주 즐거운 그 노래 소리가 들려서 누가 노래 부른 것 같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막 예? 예,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자기 궁궐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어제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제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노인이. 아 불러주세요. 명령이 되면 어떻게. 예?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황제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그 가사를 조금 이렇게 고치면 안 될까요? 그렇게 고쳐서 불러주세요.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 날 부러워하네. 아이고 황제님이 저를 부러워하다니. 아니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불렀답니다. 영국 황제 제임스 날 부러워하네. 제임스 황제가 노래를 다 듣자마자 내가 저 할아버지가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지만 내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예. 저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예. 그 제임스 황제, 예. 여러분 영어 번역의 킹 제임스 버전 그 제임스 황제가 지지해서 번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뭘 부러워요? 부러워. 예. 부러워하면은 그게 미혹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 예? 제가 구원받기 전에 부러운 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좋은 차 타는 사람도 부럽고 뭐 부러운 게 너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어떨 때는 죽고 싶고 그런데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하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뭐가 부러워요? 예. 예. 잠시 후에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되는가. 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 나주와 같게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음의 주 내 구원을 해주신 믿음의 주님이시오 나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점점 온전히 하신 주님을 되려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계속 화가가 모델을 앞에 앉혀놓고 예? 자기 화폭에다가 옮기잖아요. 눈, 코, 입, 머리카락까지 다 완전하게 옮깁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1년에 두 차례씩 그 동토의 땅에 전도하려고 몇 년을 다녔는데요. 한번 모스크바 시내에 뭔가 이제 저 공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장사꾼도 있고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앉혀놓고 금방 그리더라고요.
응? 그 사람 모습을 사진처럼 그려. 야, 신기해서 나도 한번 그려주죠. 금방 그렸어요. 거의 비슷해요. 제 서재에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연필로 그린 건데. 그 그리는 사람이요. 딴 데 보고 그리면 그리지겠어요? 그게 다 봅니다. 똑같이 그리려고. 화폭에도 옮겨요. 예, 머리카락까지 촥. 우리가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단 말이야. 주님처럼 생각하고 예? 주님처럼 말하고 예? 주님처럼 사랑하고 행동하고 응?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처럼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응? 예. 아이를 잉태한 엄마가 태교를요 자기가 그 존경하는 사람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자꾸 쳐다본대요. 쳐다보고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고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간다고요. 응?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응?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까지 이르도록 점점점점 사모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예?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예? 막 인기 있는 막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 몬노처럼 되고 싶어요? 말로 빠진 몬노? 죄송합니다. 살아있으면 나한테 항의할 텐데 없으니까 괜찮아요. 요즘에 말이죠. 막, 예. 뭐, 죄송합니다만은, 뭐, 성형수술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누구하고 똑같이 고치달라고, 어? 유명한 뭐, 그 탤런트 얼굴 갖다 놓고, 아, 선생님, 의사선생님, 요대로 좀 만들어주세요.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처럼 또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속 사람을? 예? 그리스도의 충만은 예, 예, 내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점점 그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4절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내 인격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 아이는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 못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아가 이리 와봐 쭈짜 쭈쭈바 줄게 사탕 줄게 예 초코파이 맛있어? 자꾸 따라갑니다. 아저씨 더 주세요. 예. 이 돼지를요 목에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가려면 안 가려고 막 예, 돼지를 도시장으로 끌고 갈 때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이 콩을 자꾸 흘려준대요. 콩 좋아하거든, 콩. 도시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예. 미련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육신 끝, 예, 그것 때문에 말이죠. 막, 그냥 끌려가요, 지옥까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이 어리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사람의 괴술이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간사한. 사기꾼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자기를 가장 위해 주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뭐 여기 조금만 투자하면 막 엄청 부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예? 솔깃하게.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응? 예. 그래서 이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예. 에덴 동산에는 뭐 아담 하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 그때 뱀은 지금 기어다니는 뱀하고 다르거든요. 모양이. 예. 그래서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 죽는다고,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를 시기에서 못 먹겠어.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맛있을 거야. 한번 먹어보라니까. 계속 그러니까요. 예, 하와가 홀꼬다 해서 먹었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요, 예? 마음과 생각을 홀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놨어요. 문명을,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휘황찬란하게 막 해가지고 막 퍼쩍퍼쩍 해가지고 사람 정신을 확 뺏어가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세상에 또 그 구원을 못 뺏어가도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쓸모없는 사람이 인간으로 만들도록,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 맘, 올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예,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마귀는 빨리 지옥 갈 날이 가깝거든요. 예. 구원받는 역사도 못 일어나게 하고, 그 못 일어나게 하려면은, 예,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마귀가 자꾸 자기 지옥 가는 날이 연장되거든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의 괴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예.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모든 교훈은 잘못된 교훈의, 예, 풍조에. 풍조라는 건 뭐요? 예.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 바람 풍자, 예, 파도가 치는 것, 뭐예요, 저, 예, 조수가 흘러가는 것처럼요, 예, 물결이 치는 대로, 예, 세상 유행을 따라서, 예, 사치와 허영을 따라서 자기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를 닦고, 따랐고, 예?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산다고, 에베소 2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이 어리면은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네?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안 흔들려, 안 속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예,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은 속지 마라. 악한 동물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전에 그렇게 친하던 친구도 아니야 너는. 몇 번 전도해서 안 들으면은 너하고 나고는 이별이다 이제. 예. 뭐 구원 받기 전에 뭐 동창생 뭐 어? 뭐 고향 친구들 뭐 예, 어떤 친구들 해가지고요, 어울려가지고 가끔요, 세상에 별별 이익이 빠져가지고요, 아,
아무게 또 쓰이는 막 시집 가가지고 잘 산대 막 부자래 막 예 차는 막 세 최고 좋은 거 타고 댕긴데 막 집이 엄청나대 뭐 참 그 소리 들으면 잔치집 돼지구나. 잔치날이 가까울수록 돼지 잘 비기잖아. 예? 그런 생각이지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 그 친구는 저렇게 시집을 잘 가는데 나는 왜 가난한 집에 가서 이 모양이야? 예? 아이고 내 신세가 어땠어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러네. 응?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다신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응?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은 예? 신앙이 성장해야 예? 예, 세상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응? 예. 그리스도로서 당당하게 예?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이 전염병입니다. 뭐 코로나 뭐 팬데믹이라는 건 세계적으로요. 예, 처체 그 온역이 있으리니 온염이 뭐예요? 예,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염병입니다. 예, 막 순식간에 막 세계에 막 확 퍼져.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과거에 전염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 죽긴 했는데요. 그냥 지역적으로 하다가 끝났지, 예? 순식간에 세계로 퍼진 것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데, 예? 예.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보다도 병으로 죽는다 그랬죠. 우리는 예,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예, 나쁜 거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거 찾아 먹고 예, 또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건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 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예? 예.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잖아요. 죄요. 예? 예. 그래서 예, 세상 유혹에 빠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막 참 나는 행복하다, 막 세상 삶 불쌍하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꺼져버리네. 처음 사랑이 꺼져버려. 응? 응. 예. 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 사랑으로 막 네 없으면 네 죽고 네 없으면 나 죽는다 그러더니 조금 이제 예? 예. 지나고 나면은요 뭐 서로 미운 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더 좋아 보이네. 예?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주님으로 사랑하고 그런데 점점 마음이 이제 변해가지고요. 세상 것이 보이네 점점. 예? 세상이 더 가까워져. 예. 쓸데없는 취미생활하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요. 어떤 신학생이 막 나한테 말씀도 배우고 싶고 막 전도하는 데 따라가고 데리고 싶다고 해서 예, 그때 처음에 폰이 차 나왔을 때 폰이 가지고 다닐 때요. 운전해 주더라고 운전해서. 예, 아직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더라고. 뭐라냐면은 나 취미가 하나 있는데 무슨 취미냐 그랬더니 골동품 수집하는 취미가 있대요. 응? 그래서 돈만 있으면 골동품 산대. 오래된 거. 그 사고 뭐 하느냐 이렇게 전기 다 끄고 캄캄한 데서 골동품을 만진대요. 만지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 수천 년 아니겠지만은요, 수백 년 전 사람의 체취를 느낀대요. 미쳤네, 미쳤네. 그래,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가짜예요. 딴 생각 가지고 날 따라다니겠어요. 예. 예. 쓸데없는 취미도 버려야 됩니다. 예? 예. 늦으란 친구도 좀 끊어버리고 이제 정리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응? 예. 하,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아, 낚시에 그 뭐 새우 낚는다. 뭐 새우 나가 별것도 다 낚네. 그런 시간 뺏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예? 예. 세상 사람들 어울려서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 구원받자마자 골프 채 남 다 줘버렸대요. 잘했죠. 예.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무엇도 뺏기고 하지 말고, 이제. 예. 그래서, 예.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건강하려면은, 예,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예, 나쁜 행동하지 말아야 되듯이, 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잘하려면은요, 예, 세상 사람들이 유혹도 받지 말고, 세상, 예, 악한 동무도 멀리 하고,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신앙생활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예? 예. 쓸데없는 취미도 버리고 좀, 예.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받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 별 연구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교활한 방법,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10절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은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예? 요새 말이에요. 예? 뭐, 그 전화로 말이에요.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패싱, 뭔가. 예? 저한테도 가끔 전화 와요. 예? 자, 기아에게 온, 해외에서 온 그 선물이 지금 압류돼 있습니다. 선물 보내려면 나한테 뭐 전화도 오고 오는데 그런 일 없는데 좀 있으면 똑같은 여자 목소리로 또 와요. 예, 또 무엇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너 사기꾼 맞지? 가만히 있어, 내가 잡으러 갈 테니까. 그랬더니 욕을 하고 끝났어요. 예. 예. 뭐 얼마 투자하면은 돈은 막, 예. 뭐 엄청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세상에.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예.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게 그의 괴계를 속임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마귀의 속임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사롭게, 간사하게 들어옵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10절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가면 교만한 자리에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 알아볼 것이라. 어떤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논리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예 역사적으로 홀가닥 반하게 말해요. 행동은 아닌데 예 말 잘하는 것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 있게 하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친지 막 그 들으면 와 대단하네. 그 열매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 거짓인 자들은 예.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아주 신령한 척하고 예. 속에는 땅이 들었는데 이 마귀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는 막 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예. 나눠지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말은 잘하고 지식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신령한 척하고. 바울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용서한 것이 너희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왜 이래요? 용서를 안 해요. 미워해요. 다투어요. 비판해요. 서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막 비판하기 좋아해가지고 막 바울 사도도 비판하고 바울 사도 뭐 열두 사도도 아니면서 뭐 자기가 사도라고 그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무시해요. 그래서 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고 하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예?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예. 골로새 3장에 누가 협약에 있거든 예.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 안 할 거다. 그런데 용서 안 하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게 뭐냐. 사탄에 속은 거예요. 왜? 흩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다 뭐 완전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하나로 딱 만들어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애가 뭐 아직 철부지든지 뭐 오줌 싸개든지 아니면 좀 큰 애가 말이요 말썽꾸러기든지 말든지 식구들은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너 꼴보기 싫어 나가 그럽니까? 하나입니다. 감싸주고 에?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요. 잘 되기를 믿으며 바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예? 오래 참는 데서 모든 걸 견디는 걸로 끝나요 사랑은. 그런데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예?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아시겠어요? 왜? 마귀는 흩어버리기 좋아하거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이거 흩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지 뭐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그 예, 초식 동물들이 말이죠, 누 때나 그 뭐 이 뭐 예? 노루 같은 거 있죠, 많이 그런 것들 막 떼를 지어서 가는데요. 떼를 지어 갈 때는 이 포식자들이 그 잘 예, 잡아먹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자나 뭐 이 예, 치타 같은 이런 동물들이요, 그 둘레에 있어서 이걸 교란시켜가지고 흩어버려요. 예. 흩어버리면은 쩔뚝거리는 놈, 예, 어린 거, 약한 거, 예, 무리에서 떨어지는 거든 잽싸게 가서 잡아먹어버려요. 아시죠? 보시죠. 그게 어떻게 처음에 흩어버리는 작전 한다니까. 예. 그래서 무리를 떠나게 해요. 예. 마음도 떠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은 막 할 수 없이 막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떠난다 하고 있는데 막 붙어 있는데 마음은 벌써 떠나 있는데 말이야. 왜? 서로 미워해. 서로 판단하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응? 예. 다른 문제 있어도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 하나님도 예. 우리가 아직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요. 예? 부모는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요. 얼마나 귀한지요. 예? 자기 생명의 분신이요, 분신. 생명의 상속자요. 그러니 살아날 수밖에, 귀하게 이길 수밖에.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이기시는데 왜 자기는 자기 마음에 안 믿는다고 막 예, 밀어내려고 그러고, 아이, 뭐, 쟤든 형제 자매는 없으면 좋겠다. 막 마음에 안 맞는데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똥똥 뭉치고 쉬는 사람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는 거요. 두고 보시 안 그런가? 그 교회에서 밀어내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마귀한테 물려가도 좋다는 말이에요. 서로 보호해 줘야지. 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런 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은 마귀의 궤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의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전쟁터에서 적을 이기려면은 적군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전략가들은 적의 전략을 알아가지고 예. 예. 그게 대처해야 돼요. 예.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마귀의 그 간사한 방법이 뭔지, 계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예? 사탄의 속임수도 알아야 돼요. 예. 잘 한다고 하는 게 속임, 마귀에게 속음 있어도 뭐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막 자기는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요. 깼다 가면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예?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 장난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이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어 그 말이에요. 서로 또 불쌍히 이기며 왜 불쌍히 이겨요? 육신적으로도 불쌍하고 신앙적으로도 어리니까 불쌍히 이기게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이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불쌍히 이겨요? 예. 철이 없으면은 예? 약하면은 병이 들면은 불쌍히 이기고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이긴 것 같이 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를 못하겠대. 이제 더는 용서 안 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셔야 되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네게 잘못한 걸 계속해서 용서하는 게 필요해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거든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예.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며 악한 것은 나쁜 걸 생각 안 해요. 잘못한 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기억 안 해요. 기억하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 어째 나한테 무슨 말 했지 잘못했지 두고 보자. 안 갚아달라고 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그토록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만 해도 600만 명 그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니까 결코 잊지는 않는다. 그럼 잊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못하겠단 말이에요. 두고 보자고요. 지금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예, 있는데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 예, 유대인들은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용서한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딱 보면 자기한테 잘못된 것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것은 생각 안 하고 예.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야죠. 하나님 용서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인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마귀의 시험물이 된다는 건요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용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 괜찮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분쟁 육체 일은 현재하니 그리고 육체 일이 쫙 나오면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것은 육체 일이라고 했어요. 구원 받은 사람도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다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 되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되겠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를 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하고 반대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예? 살인자입니다. 미워하는 건 살인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것이 압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잠깐 봅시다. 저 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 하늘에서 전쟁 있는데 미카엘과 그 마귀 용이 그 앞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런데 그 용이 뭐예요? 마귀 용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왜 옛 뱀이라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예?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 마귀다 그 말이에요. 간산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예.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예? 예. 온 천을 꿰는 자라. 온 천을 꿰는 예?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 안에서 속은 모든 자를 계속 속이고 예? 지옥까지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 온 천을 꿰는 자. 예? 땅으로 너희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쫓겨가지고 이 세상이 뭐예요? 예? 마지막 때 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갔다. 그럼 온통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마귀가 때로는 천사 모습도 하고 예? 예. 거짓인자 속에 역사하고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예 육체에 속한 사람 속에도 역사해요. 예.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잠깐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허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단 말이에요. 혼잡게 한다는 말은 뒤죽박죽 그냥 딴 것을 섞어가지고 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자보다도 예, 거짓 신자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시대도요. 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 내게 이르기를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느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모라는 자들아 날 떠나가라. 거짓인 자예요. 그런데 거짓인 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성경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예? 예.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예? 선자노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하고 대단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할 수. 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평한 자들아 그게 불법이요 그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무슨 능력으로? 마귀 역사로. 마귀가 뭐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13장에 막 하늘에서 뿌리 떨어지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뿌리 떨어지게 한 것처럼 예, 사탄도 거짓인 자도 하늘에 뿌리 떨어지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생기를 저 말하게 해요. 미칩니다 사람들이. 응? 여러분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요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예. 우리가 성령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마귀 역사도 알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그래서 수단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냐고 우리는 순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맞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그 말씀은 예? 그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마음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켜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은요 사람 정신을 막 흐트러놔요. 예?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도록. 예? 아니 거짓이 참인 줄 알아요. 이사야 1장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22절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은이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 어? 그런데 은이 찢기가 있는 이거 은이 아니에요. 가짜요. 예?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물탕이에요, 물탕. 예? 이게 포도주입니까? 가짜지. 예. 지금요, 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가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예? 그 관계로 간사한 말로 어?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여기 너희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부패할까 노라. 부패케 누가요? 마귀가. 뱀이. 무슨 방법으로?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게 뭐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 어?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아는 사람. 다른 영.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 진짜 복음이라는데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 없는 복음주의.
짝퉁 예수, 짝퉁 영, 짝퉁 복음, 가짜다 말이에요. 이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 짝퉁을 만들어서 진짜 팔아먹는 것처럼요. 예. 짝퉁 예수, 짝퉁 영, 짝퉁 복음 받으면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짝퉁 그리스도인.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용납해요. 와, 좋거든요. 홀딱해버려요. 가짜가 더, 껍데기는요, 더 잘 만드는 수가 있어요. 짝퉁이. 응? 제가 홍콩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롤렉스를 하나 줘요. 시계. 지금 제 서랍에 있어요. 예,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아. 얼마 줬냐면 2만 원 줬대요. 근데 주민 사는 말이, 목사님 이거 내 드리긴 드리는데 오해받는 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롤렉스 탁 타면은요. 저 목사님 롤렉스 탔네. 탔네. 그 차고 싶어도 못 차요 제가 그거. 예? 오해할까봐 다음에 한번 차고 올게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게 2만 원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2만 원 줬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몇 개 더 사주세요. 제가 선물할 판이에요. 아, 그런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 선물하면 안 돼. 짝퉁. 여러분, 이 짝퉁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예수 믿으면서 짝퉁을 믿으면서 짝퉁 복음 믿으면서 진짜 복음인지 알아요. 예. 대전에 가면 참 예수교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가짜 예수거든요. 예? 짝퉁 예수. 예? 그걸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3절에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예? 거짓 사도요. 괴우리꾼이니, 괴우리꾼 뭐예요? 속이는 일꾼이요. 마귀의 일꾼이요. 예? 근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데 뭐. 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 마귀를 그림 그리라 그러면요. 뿔이 이래 나고 막, 이? 눈이 막 쫙 찢어지고 이빨이 쫙 무시무시하게 그러겠죠. 아닙니다. 마귀가 나타날 때는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나타납니다. 말도 아주 매끄럽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니 속지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이라. 하나님의 일꾼이 있느냐 하면 사탄의 일꾼도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거짓 자가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노 했다. 얼마나 많은지. 사도시대도 많았고 지금은 더 많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예,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할까 봐 겁나네요. 예,
전하는 말로 보면 DL 무디가 일본에 와서 설교하면서 칠판에다가 500 딱 써놓고 예? 여기 목사 500명 중에 진짜 예? 목사 5명 있겠느냐고 큰소리 쳤다는데 네, 아니 500명 아니라 5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엘리야 시대 때 예?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명이다. 하나님 신자 엘리야 한 사람. 네? 미가야 신자 시대 때 거의 신자 400명. 하나님 신자 미가야 한 사람. 지금은 엄청 많아요. 예? 거룩하게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말도 잘하고. 제가 가끔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봅니다. 그래. 텔레비전에 들어보면. 말 잘해요. 그런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래. 잘도 용납하는구나. 집단 자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하여튼 신앙이 성장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예, 다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수가 간사한 욕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예.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요, 뭐 별미 좋아한다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안 듣던 게 이상한 말하면 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뭔가 짚어져 따라가요. 그 결국 교회에서 떠나요. 코가 딱 끼어가지고 벌써 미혹됐거든요. 미혹되면 뭐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예,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예,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예. 그런데 뭘 또 찾느냐고요. 응?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세요. 예? 지금 깼다 하면은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사도가 우리나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요. 네.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얼마나 많은지, 예, 사도시대에도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마귀가 그 짝퉁을 얼마나 개발을 잘해놨는지요. 예, 겉으로 보기는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짝퉁. 아십니까? 자, 우리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걸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사모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이제 오늘부터 좀, 이 코로나의 통제에서 좀 예,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너무 기쁜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건강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유롭게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금년 학예 수양회 때 아마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그 온역에서도 이제 점점 자유롭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헛된데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모두 주님 거룩한 뜻에 부탁합니다. 금년 하계 수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